저희 앨범 나왔어요. 저희 앨범 나왔어요. 예. 네, 문제 있지 않았었어? 뭐 앨범 나왔었어? 신지연하고 원래 절이 이게 제 채널명이거든요. 근데 신지연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아예 안 뜨더라고요. 앨범은 뭘로 냈는데? 앨범은 신지연으로 된 거 아니야? 신지연하고 가로치고 절이. 제목을 넣을 때 Because I가 들어가고 거기 뒤에다 이렇게 가로 넣고 소가로 넣고 보통은 핏 신지연 들어가고 나서 가로 닫고 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또 가로를 넣고 또 가로를 넣고 절이 에바지 않나. 그냥 하나로 통일을 해. 근데 신지연이 더 나아. 뭔가 가수 이름 같아. 절이는 뭔가 좀 진짜 아동 래퍼 이름 같아. 그래서 나는 신지연이 낫지 않나. 나는 아니야. 나 윤태훈으로 저기 활동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요. 꼬꼬까까. 이상한 애들 있어. 코절이 존버라고 하면서 나 그때 뭐였지? 공방에 있었을 때. 공방 아뮤서 때. 아뮤서 때 이렇게 내가 네 손 잡은 게 나는 이제 너랑 널 정면으로 쳐다보고 이렇게 그냥 절이야 너무 고마워 이렇게 한 거였는데 이게 카메라에서는 약간 우리 모습이 봐봐. 존나 아저씨 같지 여러분들. 예. 손 잡으면서 이거 보니까 봐봐. 첫 번째 짤 봐봐. 개저씨 같아. 그래가지고 손 붙잡는 거 진짜 아저씨 같지. 존버한다고 저기 했었는데 왜 거리도? 제가 언제 거리뒀어요? 아니 저거 올라가고 나서 거리둔 거 그런 거 아니야? 오빠가 거리를 뒀죠. 내가 무슨 거리를 뒀어? 요즘 카톡도 안 읽고 내 카톡도. 사실 나는 답장을 존나 늦게 해 절이야. 근데 네가 오빠는 진짜 BJ들 중에서도 칼답을 한다. 저리가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 듣고 나니까 뭔가 나는 이제 가식적이지 않고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가는 것 같아가지고 계속 얘한테 이제 카톡만 하면 칼답을 항상 했었어요. 하는데 지치는 거야. 내 스타일이 아닌데 그래서, 계속. 아니 그래서 이번 콘서트 때 방효진 콘서트 때 저 이제 무대 준비하고 듀엣을 하고 딱 나왔는데 오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오빠한테 오빠 언제 갔어요? 이렇게 카톡을 했는데 어제 이제 보니까 어제까지도 안 읽은 거. 그래서 내가 오빠 우리 내일 방송 같이 하는 거 맞아요? 이랬더니 맞아요 이렇게 왔길래 이렇게 온 거죠. 네. 꼬꼬까까. Because I를 네가 영어로 쳐봐. 그래도 멍청하진 않네 저리가. 사실 내가 못해서 그런가. 들어보자요. 프로코 오빠가 한 거. 들어봐야지. 안 들을래? 왜요? 왜냐면 시청자분들이 찾아서 들을 수 있도록. 오. 프로코 검색해 주세요. 야, 저거 저 요즘 보니까 유튜브에서 완전 떡상한 영상이 있던데 여자 그냥 이렇게 피아노만 치는데 그 조회수가 개야무지던데 그래가지고 아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근데 스피커는 안 켰어요. 이러면서 이렇게 저기 하는데. 그런 쪽으로 해도 그죠? 뭔지 알죠 여러분들? 예, 외국인들 그냥 전세계 그냥 영어로 드립치고 저리도 약간 좀 그런 게 있던데 내가 전에 어떻게 하다 봤었던 것 같은데 너가 이렇게 약간 나시 같은 거 입고 집에서 방송을 하는데 그냥 아무도 뭐라고 안 했거든? 근데 네 혼자서 어머! 이러면서 나 네 혼자서 이러더라고. 나 그런 방송을 봤어요. 저리가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어떤 알고리즘 아프리카 알고리즘에 의해서 본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이렇게 그냥 뭐 집에서 편하게 있고 잠옷같이 입고 방송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노래 막 이렇게 부르면서 이렇게 저기 하는데 얘기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어머 나 오늘 너무 야하다. 나 오늘 너무 야하다 막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야하다가 아니라 이렇게 있다가 너무 편한 옷이니까 이렇게 의자를 돌려서 자크를 잠그고 다시 돌아서 방송했어요. 왜냐면 아니 굳이 자크를 잠글 필요가 있었어? 아니 나는 부끄러우니까. 아 부끄러운 게 있어? 네. 그래? 그런 옷 입고 방송 못하겠어. 그래? 응. 그런 옷 입고 방송 못하. 약간 저격성 발언인데? 아니 저격성 발언이 아니라 이거 진짜 저기네. 너 내가 너 되게 좋게 봤는데 오빠! 너 진짜 애가 좀 그렇다. 아니면 질렀다 아니고 찔러 이렇게. 아 그래? 야 좀 약간 노출 있는 의상 입는 입고 방송한 여자들 보고 나 약간 집에서 보면서 참 박한 년들 이래? 아 절대 안 늘어져. 와 진짜 난 그럴 것 같은데? 너무 예쁘고 섹시하다. 아니야 너 여기서 너의 본 모습이 튀어나온 거야. 아니요. 내가 봤을 때 아니요 전혀 맞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아니야 맞고요. 아니요? 무조건 맞고요. 절대 아니고요. 저는 그렇게 야한 옷 입고 방송하는 거 싫어요. 아니요. 어쩌면 자꾸 저리 인상 시퍼타치 이러더라고. 맞잖아 솔직히. 뭔 소리예요. 너 내가 진짜 폭로할 거야 나중에. BJ들 모여있는 자리에서 류민이 지나가고 있을 때 류민이 안녕. 말 지어내냐고. 야 쟤 재수없지 않냐? 짜증나. 이런 아니야.
나 그래도 복귀할 때 얘한테 쪽지 왔었어요. 얘가 쪽지 와가지고 코트님 피 좀 빨게 한 번만 합방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정말 죄송한데 코트님, 예 제가 초면인데 이런 부탁이 죄송한데 피 좀 빱시다. 합방 좀 합시다. 말 지어내요. 제 번호는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아 뭐야. 맞아, 얘 많이 울었던 것 같아. 두 번인가 봤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자꾸 울어? 저요? 왜 이렇게 질질 짜? 너 네 방송에서도 잘 짜잖아. 잘 오빠 그거 다 봐요? 네 방송? 네. 아니 그냥 던진 거야. 네 방송 내가 어떻게 보니? 재미 더럽게 없는데. 장난. 아니 요즘 내가 하는 게 그거야. 아우 더럽게 재미 없네. 약간 이게 하는 게 약간 유행어처럼 쓰는 거라서. 내가 봤을 때 너도 상당히 짠순이야. 저 진짜 또 그런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은 없어요. 아니 가만히 보면은 어디 가서 네가 출연하고 저기만 하지 사실 뭐 택시비 쓰는 거 제외하고는 집에서 엄마가 밥 해주지 뭐 다 챙겨주시지 하니까 돈을 야무지게 모아놨을 것 같아. 약간 여자 코트야. 보면은. 근데 저도 오빠처럼 막 이런 거 사는 거 되게 좋아해요. 이렇게 막 마이크도 진짜 많고 컴퓨터 그리고 막 캠 조명 막 이런 거 사는 거 되게 좋아해서. 방송 장비 사는 걸 네, 좋아해? 네. 이번에 막 책상까지 다 바꿨어요. 근데 그래서 돈 어디다 쓴 건데? 그래서 너 지금 네가 벌어놓은 돈에 장비에다 투자하는 거 있잖아. 네가 벌어놓은 돈에 10%도 안 돼.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돈을 모아서 제가 오빠만큼 벌질 않아요. 너 내 풍력을 알고 얘기하는 거냐? 아니면은 알면서 지금 오빠만큼이라고 84억이래잖아요 사람들이. 정진은 미친 새끼 얘기한 거야. 도라이 새끼. 내일 또 나 걔랑 방송한다. 아니 그걸 왜 지방송으로 킬까? 아, 존나 어이없네 생각할수록. 맞지? 응.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얘랑 카톡을 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해봤는데 이제 얘는 야망이 좋대. 성공 전에는 그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래. 그 말이 넌 왜 얘는 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면서까지 이렇게 할까? 약간 그런 타입이야. 그러니까 그 성공이 막 진짜 아 성근 거야? 예? 성근 거야? 아 그게? 뭔 소리예요? 아 그래? 아니 오빠 막 나랑 맨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냐? 네 목표가 뭐야? 그냥 넌 그냥 유명해지는 게 끝이야? 그러니까 유명해지는 것도 그냥 내가 무작정 인기가 많은 사람이 목표가 아니라. 노래로 좀 약간 이름을 더 많이 알리고 약간 그런 거죠. 너 노래할 때마다 질려. 너 노래 질린다고. 네 노래 스타일이. 왜 안 바꿔 스타일을? 오빠도 안 바꾸잖아. 나는 바꿔. 뭘 바꿨냐? 난 요즘 같은 감성 나한테 이렇게 스며들게 하려고 나는 카더가든이라든지 나랑 전혀 스타일이 다른 그런 곡들도 듣고 말이야. 해봐요 그럼. 어? 해봐요 그럼 들어보게. 너 깜짝 놀라. 지금 노래도 봐봐. 다 네가 모르는 것들이지. 그지? 이런 경음악도 좀 듣고 말이야. 노래 그거 안 좋아 목에. 알아요. 이거 하지 마. 아 지금 슬슬 짜증난 거지. 계속 갈구니까 맞지? 방금 전 살짝 짜증내는 거 같은데? 알아요. 씨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나중에? 저리 인성 핫타치래. 저리 인성 핫타치야. 내가 봤던 BJ는 인성 제일 안 좋아. 거짓말. 진짜로 BJ들이 너 지나갈 때 뭐라고 한 줄 알아? 뭐라고? 재수없어. 코코카카 노래나야 우리. 이게 문제야 은비들은. 그만 공격 당하고. 그만 공격 당하고가 아니라. 아니 너 울어. 안 울어요. 너 진짜 울면 너 진짜. 빠. 아는 가로등 속에 저리 할 수 있어요 이런 거. 저리는 이런 거 못해요. 할 수 있어요. 아이 왜 그래요. 할 수 있어요. 각자의 분야가 있는 건데. 할 수 있어요 저도. 예, 농구하는 사람이 갑자기 수영하려 그래요. 예. 이거 해봐. 네 모습이 보여요. 오빠 이걸. 네 모습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네 모습이 보여요. 아 네 모습이 보여요가 아니라 이게 이걸 이제 할 때 오빠는, 요즘 오빠는 스타일은 이게 원래 스타일인데 요즘 같은 네 모습이 보여요 이런 느낌. 요즘 진짜 제가 그 카더가든 들으면서 제가 좀 느낌 좀 따라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느낌만 봐주세요. 보고 싶다 예쁜 그대 돌아오라 나의 궁전으로. 그냥 오빠 같아요. 와 지렸다. 진짜
지렸지? 똑같아요. 누워서 이렇게 진짜 딱 눈 감고 부를... 악상이 떠오른다 그러잖아요. 자꾸 간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누워있다가 약간 아 느낌 왔다. 일반인 신지연 때는 노래가 진짜 좋아서 했어 연습을. 근데 지금은 저리가 되고 나서 멜론에서 발라드 딱 들어간다. 요즘 뭐가 인기가 있나. 그리고 나의 성공의 발판으로 삼으려고 이 노래를 연습을 해갖고 어거지로 올려. 그러니까 듣는 사람은 감정이 안 느껴져. 뭐지? 왜 이렇게 커버를 많이 하지? 그런 게 좀 있어요. 예.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이니까 나중에 다시 보기로 돌려봐. 알았지? 너는 근데 저기 잘 안 부르지? 팝송 잘 안 부르지 않냐? 진짜 거의 안 부르죠. 발음이 안 좋나? 아니 발음 좋아요. 왜 발음이 안 좋지? 혀에 피어싱 했어? 아니지. 근데 왜 발음이 안 좋아? 저 발음 좋아요. 안 좋은데? 좋아요. 오빠 영어 해봐요. 뭐? 영어. 영어? What do you want? What do you want from me? Your face is... Your face is very... Very ugly face. Your face is very disgusting. Your song is very disgusting. Fucking disgusting. 너 그동안 네가 이제 올렸던 노래 중에 제일 내가 진짜 이거는 참 잘한 것 같아 하는 거 있어? 없어요. 없어? 네. 그럴만하지. 그냥 올리는 거지. 그래 음악을 상품으로 여기지 말자 이 말이야. 아니 저는 수익 창출도 얼마 전 했어요. 돈으로 본 적이 없어요 음악을. 그냥 근데 내가 너의 좋아서... 성공의 발판으로 그냥 제이래빗 어떻게든지 저 제2의 아니요? 제이래빗이 되려고 저기 제이래빗이 아니지 누구지? 제이? 제이세라. 어 제이세라가 되려고. 아 아닌가? 제이세라 아닌데? 제이플라. 코코카카. 안녕하세요 코브로예요. 오늘 할 요리는요? 오빠 이거 좀 해줄래? 이거 좀 이거 저거 좀 해줘. 그 리본 이렇게 돼있어 양치마가. 아니 진짜 디자인 존나 이상해. 여러분 이거 봐봐. 이상하게 생겼어. 이거 어떻게 입는 거야? 이렇게 돼있어. 크로스아라고? 크로스가 뭔? 어, 이걸 어떻게 크로스아라는 얘기지? 아니 이 사이로 한번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잠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왼쪽 걸로 오른쪽 어깨 하라고? 이렇게? 아니 이상해. 보통은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목에다 매라고? 이건가? 아 팔! 팔을 여기다 넣는 거 아니야? 아! 팔을 넣어봐. 맞네! 오! 아 이렇게 하면은 오, 야 쩐다. 이렇게, 아, 이렇게 입는 거구나. 팔 걷어. 오빠 혼자 잘 된다면서요. 어? 야 너 팔에 무슨 털이 이렇게 많아? 울버린이야. 야 나 울버린이야. 그 정도는 아니에요. 울버린이야. 아니 뭔 울버린이야. 너 반팔 입고 다니지? 응. 아 그래? 응. 오빠네 집에 왔을 때 반팔 입고 왔었잖아. 아 그래? 응. 그 사이 털이 자랐나 보다. 그때 나한테 울버린이라고 안 했으면서. 아 그때? 그때 네 팔을 안 봤어. 네 얼굴만 봤어 그때는. 응. 신기해가지고. 김수로 닮아서? 어. 저리님 입냄새 안 날 것 같다고요? 직접 만나보세요. 그러면은 역대 최악의 입냄새를 경험하실 거예요. 썩은 내도 이런 썩은 내가 없는데. 여러분들 왜 너 이렇게 초장을 가지고 다녀? 썩은 동물 사체 냄새 나는데? 불편해. 근데 너가 워낙 장이 썩어서 그런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거잖아. 이빨 닦아도 닦아도 안 없어지잖아 그 냄새는. 이해해 입냄새 나는 친구들. 뭐 똥 먹고 그런 거 아니지? 오, 똥 먹었나 보다 오늘. 똥 먹었어 오늘? 지친 하루의 끝에 자연스레 네가 떠올라 바보처럼 또 웃음이 나. 나를 보고 웃으면 내가 너의 남자라는 게 믿기지 않나.